오늘 연습은요, 휘는 연습을 할 거예요. 오늘 볼은요, 똑바로 날아가는 게 미스예요. 요술지갑. 빰빰. 빠바빰빰. 자, 덮습니다. 자, 덮었어요. 좌측에 있는 단풍나무. 여기를 보고, 드로우. 인아웃, 페이스, 로테이션. 네, 안녕하세요. 고솔교회입니다. 오늘의 레슨 주제, 돌 여행. 안녕하세요. 골프요 도현입니다. 네, 오늘 레슨 주제는 볼 여행입니다. 네. 자, 우리 회원님들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우리나라 지도를 그려봤어요. 네, 일단은 여수에서 우리가 출발할 겁니다. 네.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A, B, C가 있고, 녹색으로 D, E, F가 있어요. 그리고 파란색으로 G, H, I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연습은요, 휘는 연습을 할 거예요. 무슨 연습? 휘는 연습. 볼을 제대로 치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일단은 오늘 볼은요, 똑바로 날아가는 게 미스예요. 휘는 연습을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거리를 내지 않을 겁니다. 네. 일단 우리가 클럽만 잡았다 하면 어떻게 돼요? 몸이 100% 힘을 전부 다 써서 7번으로 한 180m 내보내시려는 그런 생각으로 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7번으로 일단은 거리를 내지 않을 거예요. 네. 그리고 오늘은 휘는 볼을 칠 겁니다. 자, 오늘 레슨은요, 우리 회원님들이 실제로 연습장에서 실전과 같은 연습을 하면서 휘는 연습을 통해서, 그리고 거리가 나지 않는 연습을 통해서, 조금 더 몸이 더 거리가, 더 나네? 응? 휘는 연습을 했더니 더 볼이 똑바로 날아가네? 뭐, 이런, 약간 느낌을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런 압박감, 똑바로만 쳐야 되겠다는 그런 압박감에서 조금 벗어나서 좀 자유롭게 볼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계속 휘게 칠 겁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우측으로, 열라 휘게. 열라 휘게, 이렇게. 그리고 좌측으로, 열라 감기게. 네. 좌측으로 엄청 감기게 이렇게 칠 거예요. 모든 코스를요. 자, 일단 이 방법은요. 우리 회원님들이 항상 똑바로만 보내야겠다는
따르는 그런 스윙의 압박감에서 조금 벗어나고자 하는 법이고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거리를 내지 않겠다라는 멘탈은 무슨 멘탈이냐면, 우리가 100%의 힘을 쓰게 되면 18홀을 전부 칠까요? 오! 저 이러고도 못칠것 같습니다. 18홀을. 그래서 약 70%의 스윙을 하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힘을 중간에 빼라는 소린가? 어떻게 힘을 조절하지? 전 조절할 줄 모르는데요. 네. 일단은 속도감으로요. 지금 본래는 볼을 5알씩 똑같은 속도감으로 쳐야 되는데, 테스트를 하려면. 그런데 바쁘니까 제가 세알세알세알만 치겠습니다. 나의 70%의 스윙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볼을 15알을 준비하세요, 일단. 네, 저는 빠르게 빠르게 일단 3알씩만 치겠습니다. 네. 일단 방법은요. Ready. 오늘은 뭐요? 거리를 내지 않겠다. 그리고 볼을 휘게 치겠다. 입니다. Ready. 자, 맨 처음에 3알은요. 나의 모든 속도의 100%를 하시는 거예요. 예, 왔다 갔다 하지. 100%를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100%를 치는 거예요. 그러하니까 우리 형님들은 5알씩 치세요. 오, 107이니까 안 되네요. 다시 3알 남았으니까 다시 100. Ready. 네, 사이다. 이렇게 100을 치려니까 한두 개만 쳐도 많이 힘이 드실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다시 또 100. 우리 형님들은 5알을 치세요. Ready. 이렇게 100. 잠시만요. 네, 돌아왔습니다. 자, 일단은 그 100%의 샷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새알은 이거에 딱 반을 자르시는 거예요. 반을 뚝 잘라서 50%의 속도로. 네, 새알은 50%의 속도로. 그러니까 초반에는 100 속도로, 두 번째는 50%의 속도로. 그러니까 본인의 70%의 샷을 찾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도 50%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00과 50을 치셨잖아요. 거기서 70%를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회원님들은 일단은 거리를 내지 않겠다라는 느낌으로 치십니다. Ready. 네. 근데 이 5알을 치실 때는 늘 같은 느낌으로 치셔야 해요. 그래서 이렇게 70%의 스윙을 가지고 오늘 어떻게 거리를 내지 않고 휘는 볼을 치는 걸할 거고요. 여기 보시면, 자, 볼이 9개 구질을 일단은 설명해 드릴 건데, 이 빨간색은 출발 지점에서 좌측으로 가는, 그러니까 훅, 풀, 페이드예요. 그리고 녹색은 스트레이트로 출발을 하고요. 그다음 파란색은 우측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세 개가 좋은 볼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이트 볼만 좋은 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스윙 플랜이라는 거는 궤도를 얘기하는 건데, 이 궤도가 인투인이면 당연히 볼의 첫 출발은 똑바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로테이션을 좀더 손목의 회전을 빠르게 해주면 스트레이트로 가다가도 이렇게 좌측으로 휘는 볼이 나오죠. 자, 그런데 손목의 회전을 하지 않고 그대로 가면 어떻게 갈까요? 우측으로 휘겠죠. Ready. 이렇게. 자, 오늘은 휘는 볼을 칠 건데, 무슨 얘기냐 하면, 많은 분들이 너무나 똑바로 인투인과 스트레이트 볼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자, 여수에서 출발해서 우리는 서울을 도착할 거예요, 서울을. 그런데 일단은 이렇게 우측으로 빠지고 좌측으로 빠지고, 예, 일단은 뭐 백령도 있고 연평도 있고 여기 어디야? 광주, 군산, 서산 있고, 자, 인천도 있습니다. 대전. 자, 우측으로 가면 어디로 가요? 저쪽 강릉으로 가시는 거예요. 울릉도, 독도도 있으세요. 자, 일단은 여기서 첫 출발을 하는데 A, B, C. 좌측은요, 스윙 궤도, 인투인 궤도가 아니라 아웃투인 궤도입니다. 볼을 기점으로 안쪽을 인이라고 보고 바깥쪽을 아웃이라고 보았을 때 이렇게 스탠스를 조금 좌측을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수면은 스탠스를 어디를 보냐면 연평도를 향해 보세요. 연평도를 향해서. 그런데 이 상태에서 첫 출발, 그러니까 인투인 궤도에서 아웃투인이면 볼은 당연히 좌측으로 갑니다. 예. 근데 여기에서 손목의 회전량이 많아지면 백령도로 갑니다. 백령도. Ready. 네, 백령도 갑니다. 그런데 좌측으로 가나 우측으로 다시 서울로 올수 있는 이 C, 이걸 잘 기억해 주세요. 이게 바로 페이드입니다. 이게 바로 페이드. 참고로 저는 페이드 볼을 잘못 칩니다. 예, 저는 체형상 드롭 볼이 조금 더잘 나오거든요. 키에 비해서 좀 팔이 길고 손목이 좀 유연한 편이어서 이렇게 회전이 엄청 잘 돼요. 그래서 약간 드로우나 이런 훅이 좀잘 나고요. 그래서 일단은 드로우 구질입니다. 그래서 체형상 우리 회원님들도 페이드가 편하신지 드로우가 편하신지. 그래서 일단은 오늘 휘는 볼. 자, 페이드 어떻게? 얘도 결과적으로는 목표로 오는 거예요. 가운데로. 자, 그 다음에 스트레이트. 자, 이거는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거는 지금 스트레이트가 D, E, F잖아요. 이게 D, F는요, 날아가는 거예요. 목표 지점으로 안 가고 똑바로 가나 어떻게 돼요? 스트레이트로 출발하나? 이렇게 좌로 가거나 우로 가거나?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이 항상 그 똑바로 치기를 원하잖아요. Ready. 그런데 체형상 똑바로 치는 볼보다도 약간 휘는 볼, 그리고 거리를 내지 않는다는 느낌으로 일단은 자유롭게 볼을 쳐봅니다. 자, 그 다음에 F. F는 뭐예요? 스트레이트 페이드예요. 인투인의 궤도지만 손목의 회전량이 없어서 그대로 가는. 근데 슬라이스네. 아, 슬라이스는 아니죠. 페이드. 약간 페이드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파랑색. 여기도 제일 중요한 거. G. G도 서울로 옵니다. 대전 갔다 와요. 춘천 갔다 옵니다. 어차피 와요. 그래서 C, E, G는 제일 좋은 볼이에요. 왜? 목표는 같으니까요. 얘는, 스탠스는 약간
어디를 바라보냐면 스탠스는 약간 동해, 대전 지나서 동해 쪽을 바라보세요. 강릉 쪽으로. 그 다음에 손목 회전을 조금 더 일으켜서 다시 서울로 오는 거예요. 아이고, 잘못했네요. 자, 일단은 강릉으로 갔다가 다시 서울로 옵니다. Ready.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거리를 내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연습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거리를 내보내려면 일단 이 다운스윙이 급해지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그냥 저쪽 울릉도 독도로 가버리는 푸시. 푸시입니다. 자, 푸시는 인투인 궤도가 아닌 인아웃의 궤도에서 어떻게 가죠? 그냥 페이스가 스트레이트로 가는 거예요. 푸시. 네. 그 다음에 자, 아이입니다. 아이는 Ready. 우측으로 가지만 이거 제가 잘못 썼네요. 잠깐만. 훅, 풀, 페이드. 지가 들어. 제가 잘못 썼네. 어떻게? 자, A가 훅, B가 풀, 그리고 C가 드로우. 이거 메인 화면에 이거 먼저 떴는데. C가 좌측으로 갔다 우측으로. 이거 페이드 맞지? 너무 헷갈리네 갑자기. 자, G가 우측으로 갔다가 좌로 오는 이게 슬라이스가 아니고 이게 드로우입니다. 이게 드로우. 자, G가 드로우. 그 다음에 H가 우측으로 가는 푸시, 그리고 I가 슬라이스. 슬라이스. 네. 오프닝 잘못했네요. 이게 첫 화면인데. 일단은 그렇게 드로우 푸시 슬라이스인데, 자, I 볼은 인 아웃으로 출발하면서 헤드가 많이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 슬라이스죠. 그래서 오늘은 휘는 볼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Ready. 자, 거리를 내지 않고 휘는 볼을 치는 여자, 오늘은. 네. 그래서 31번째 라운드 이어갈 건데요. 일단은 제가 지금 방송을 일단 정렬을 하고 라운드는 잠시 뒤에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라운드는 조금 이따가 저녁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의 레슨은 여기까지 하고 라운드는 조금 이따가 뵙겠습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늦게까지 손님들이 계셔서 지금 시간은 지금 새벽 지금 5시 나를 꼬박 샜네요. 일단 바로 31번째 라운드 이어가겠습니다. 네, 프론트고요. G투어. 네, 오늘은 어떤 거였죠? 휘는 볼, 그리고 거리를 내지 않는다. 네, 31번째 라운드. 자, 저희가 30번째는 동은 힐마루를 갔었고요. 와,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네, 시간이 빨라요. 드림파크입니다. 네, 드림파크는 인천에 있죠. 예, 매우 빠름이고 1.5. 라운딩을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똑바로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똑바로 치면 안 됩니다, 오늘은. 드림파크고요. 자, 328인데요. 자, 드라이버를 바로 치지 않고요. 일단 제가 드로우 구질이긴 하나 지금 우측으로 도그레 골입니다. 자, 그러면 약간 좌측을 바라보고 자, 페이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페이드. 페이드를 내기 위해서는 약간 스탠스를 좌측을 보죠. 좌측. 그러니까 스윙 패스의 길이 아웃 인 궤도에서 그리고 이 페이스, 클럽 페이스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이렇게 손목 회전이 많지 않고 페이스를 그대로 열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측으로 스핀이 걸리겠죠? 자. 네, 지금 좌측을 바라봤고 정확하게 네, 페이드가 걸려서 중앙에 갔습니다. 자, 지금 130인데요. 맞바람이에요. 좌측에 핀이 있고 우측을 보면서 드로우를 구사해 보겠습니다. 예, 드로우. 자, 드로우는 일단 볼이 좀 더 멀리 나가기 때문에 한 클럽을 예. 세워진 로프트를 잡고 제가 7번을 잡을 거고요. 자, 일단은 방향키로 조절하지 않고 몸을 틀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연습장에서는 매트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매트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스윙을 하는 것과 필드 나갔을 때 늘 방향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연습 그러니까 몸을 내가 틀어서 그 곳으로 보낼 수 있는 연습을 하시면 조금 더 어색함이 덜 하시거든요. 자, 우측을 바라보고 드로우. 그린, 우측. 그러면은 오늘 어떻게 했죠? 아, 지도를 갖고 와야겠네요, 지도를. 지도를. 자, 오늘 우리 회원님들 골프 여행, 네, 볼 여행, 볼 비행이죠. 예, 볼 비행. 그래서 자 이렇게 하시면 좀 더 보시기도 편하실 것 같고 자 잘 보이시나요? 일단은 지금 드로우를 구사할 건데 어떻게 갈까요 우리? 춘천행을 타고서 서울로 갑시다. 일단 목표는 서울이기 때문에. 자, 강원도 가레이. 맞나요? 강원도 가레이. 자, 우측을 보고 스윙 패스는 인 아웃이고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약간 로테이션을, 회전량을 좀 주면서 페이스가 저기 목표 지점을 갈게. 어머. 완전 흥났는데? 네, 일단은 완전 훅이 났네요. 잘못 쳤어요. 자, 26이고요. 56도루. 56도루. 자, 이때는 숏게임은 방향이기 때문에 약간 숏게임은 이제 방향으로. 그대로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프트를 조금 더 주고 네. 일단 오늘 지금 약간 감이 없네요. 네. 자, 홀컵 왼쪽으로 5컵 그리고 7미터고요.
6m 지점에서 높이가 있으니까요. 우리 8m를 치죠. 4m 지점에서 자, 2, 4, 6, 7, 8 4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컵을 보고 자, 팔꿈치, 손목, 클럽이 일직선 4컵을 보고 8발 첫 톨 보기. 오늘은 볼의 비행입니다. 그래서 바로 치지 않고 휘는 볼을 계속 구사하면서 칠 거예요. 네, 스트레이트 볼 없이. 일단 에너지 음료. 29m 거리에 파크홀입니다. 앞쪽에서 바람이 불어와 거리가 조금 줄어들겠네요. 참고하세요. 네. 지금 이 홀은 스트레이트 홀이죠. 자, 그러면 약간 우측을 보고 좌측이 좀 더 위험하네요. 약간 페이드를 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약간 홀의 좌측을 바라보고 그러면 아웃인 궤도가 되겠죠,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페이스 회전력 없이 네, 잘 갔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133의 맞바람이 있긴 하나 6번 아이언을 잡을 거고요. 아까 거리를 낸다라는 생각이 계속 앞섰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샷메이킹에 있어서 좀 더 좀 빨리 급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클럽을 일단은 좀 넉넉히 잡고 거리는 내지 않고 70%의 속도로 좌측 핀이니까 우측을 바라보고 똑같이 이 나무를 보고 이렇게 휘는 거예요. 저 나무를 보고 나무를 보고 드로우. 네, 잘 갔어요. 네, 휘는 볼. 오늘의 목표는요, 휘는 볼을 통해서 너무나 압박감을 갖지 않게 조금 더 자유스러운 스윙을 하기 위함입니다. 멘탈적으로. 자, 뭐라고 했지요? 홀컵 좌측으로 2컵 반 받습니다. 오르막 감안하세요. 자, 15m를 볼 거고요. 홀컵 좌측으로 2컵 반. 쇼게임은 똑바로. 컨시드. 그리고 간호사 편 있잖아요. 일단 댓글이 좀 달렸는데 일단 제가 간호사 복은 입은 건 아니고요. 군이시 씨와 동일한 복을 입었고 이제 모자를 종이로 접었어요. 그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팅 관련해서 일단 조금 더 일상생활에 회원님들하고 소통도 좀 편하게 하고 싶어서 이제 간호사 모자를 썼는데 일단은 좀 좋지 않은 댓글들이 요즘 많이 달리고 있더라고요. 일단 좀 나쁘게 봐주 이게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일단 자 지금 우에서 좌로 흐르는 지금 바람이 이렇게 오고 있고요. 그러면 이때는 드로우 볼을 치면 어떨 것 같아요?
더 좌로 가겠죠? 그래서 페이드로. 페이드로. 자, 페이드. 그냥 푸시를 쳐 볼까요? 푸시. 자, 좌측을 보고요. 아, 푸시면은 우측을 바라보고 그대로 가는 건데 페이드가 낫겠습니다. 네. 페어웨이. 자, 지금 85m 우에서 좌로 흐릅니다. 그리고 숏 아이언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우리 회원님들 그 피칭 웨지, 그리고 뭐 전용 웨지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56, 52도 뭐 그렇게 세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53도 그리고 뭐 60도 이렇게 세팅하시는 분도 있으신데, 이제 중간에 이 거리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뭐 60, 70, 80, 90이 좀 어렵다. 이제 그 52도는 한 60, 70까지는 보는데 80, 90으로 넘어가자니 피칭 엣지로 다 쳐야 되냐 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피칭 엣지도 조금 버거우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 잔디에서는 타이트한 잔디도 있고 경사면도 좋지 않을 때도 있고 볼을 낮게 쳐야 될 때도 있고, 9번 아이언 가지고 일단은 보내보는 거예요. 70도 보내보시고, 네, 90도 보내보고, 꼭 피칭 웨지로 전부 해결을 하려는 느낌보다도 이렇게 9번 아이언을 잡으심도 도움이 되십니다. 자, 우측에서 좌로 흐르고요. 약간 핀을 바로 보고, 핀을 바로 보고, 쇼게임이니까요. 일단 쇼게임은 샷메이킹 안 하고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피칭 웨지로, 지금 저거리는 피칭 웨지가 맞고요. 약간 홀 중앙을 보고요. 70. 네, 오케이. 똑바로 보고 치시면 됩니다. 네, 지금 내리막이고요. 5m 보겠습니다. 팔꿈치, 손목, 클럽, 일직선, 5m. 지나가야 들어가는데요. 정말. 자, 드림파크. 오늘은 똑바로 안 가는, 다른 길로 가는 여자. 딴 길로 새는 여자. 하지만 목표는 오잖아요. 그죠? 응? 어디로 간들? 여기 종착지만 오면 돼. 종착지. 자, 일단 파5고요. 드라이버. 자, 일단은 좌에서 우로 부는 바람이고요. 그러면 자, 살짝 우측을 보고요. 드로우 볼. 살짝 우측을 보고 인 투 아웃에서 드로우. 네, 잘 갔죠? 계속 휘게 쳐보세요. 그냥 계속 휘게. 네. 자, 좌에서 우로 부는 바람이고요. 자, 지금도 드로우. 자, 우측을 바라보고. 네. 아니면 많이 우측을 보고 훅을 낼까요? 아니에요. 드로우. 네, 훅은 조금 약간 위험성이 있으니까요. 자, 우측을 보고 드로우. 오케이.
네. Fairway. Fairway. 자, 120을 볼 거고요. 맞바람인데 드로우 볼이 낫겠습니다. 지금 뒷핀인데 좌측 핀이기 때문에 Ready. Ready. 스탠스는 지금 바로 볼 거고요. 약간 살짝 2m 우측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클럽 페이스는 목표 지점으로. 클럽 페이스는 목표 지점으로 조금 더 회전. 그런데 거리가 많이 나죠. 이게 들어오는 거리가 많이 납니다. 네. 자, 14m고요. 자, 60도를 선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드로우는 페이스가 맞고 나서 이렇게 덮여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런도 많이 발생이 되면서 그 실제 거리보단 조금 더 나오죠. Ready. Ready. 자, 15m고요. 그대로 네. 자, 파3입니다. 다시 에너지. 지금 필요한 건 뭐? 에너지 음료. 자, 훅바람인데 왼쪽으로 간대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칠까요? 좌측 벙커를 보고 완전 확 슬라이스 첫 벌이죠. 자, 좌측 벙커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로테이션 하면 좌측에서 훅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풀 슬라이스가 풀 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람의 영향으로 더 많이 가겠죠. 보냅니다. 어디로? 우측 끝으로 보내버려요. 어디로 보내냐? 울릉도로 보내죠. 우리 울릉도로. 여기서 울릉도로 보냅니다. 자, 일단은 인천행 탑니다. 인천행. 자, 인천행 보고 서울로 가야 되는데 인천행을 보고 울릉도로 보내버려요. 아니, 울릉도 너무 멀죠? 자, 춘천. 춘천 갑시다. 춘천. 자, 춘천. 예, 바람이 너무 일단 그대로 벙커. 벙커. 네. 자, 29고요. Ready. 자, 지금 그린과 핀 사이가 너무 좁아요. 굴릴 공간이 없습니다. 60도로요. 뽕 띄우죠, 뽕. 60도로 뽕 띄어요. 뽕 띄우세요. 어우, 너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우, 다행이네요. 레디. 저는 똑바로 갔습니다. 레디. 자, 3m고요. 자, 퍼터는 좀 더 신중하게. 우리 회원님들, 제가 되게 신기한 지갑을 발견했어요. 이게 우리 이게 선물용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요술지갑. 얘 이름은 뭐? 요술지갑입니다. 자, 일단은 회원님 10,000원을 준비했어요. 10,000원. 자, 우리 회원님들. 빰빰 빠바빰빰. 자, 덮습니다. 자, 덮었어요.
너무 신기하죠? 자, 다시, 다시. 자. 짠! 나 한타 잃었어. 이게 너무 신기해요. 이게 진짜 이게 선물용으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자, 다시 한번. 자, 만 원입니다. 자, 근형 났어요. 근형 났어요. 저 근형 났습니다. 자, 짠, 짠, 짠!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 일단, 요술지가. 네. 자, 314구요. 파보. 자, 맞바람인데요. 지금 우측에 숲이 좀 많죠? 네. 페이드 구사하겠습니다. 좌측에 벙커를 바라볼 거고요. 여기를 바라볼 거고요. 일로 보낼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지금 페이드 치면 괜찮은 골프장이네요. 자, 약간 연평도 바라보고 인천 갑니다. 아, 서울. 네. 오케이. Rough. Love. 답변은 프로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자, 125를 볼 거고요. 맞바람이 있기 때문에. 자, 드로우 볼을 구사하겠습니다. 125 드로우. Ready. 이 나무를 바라보고 헤드 페이스는 이 핀을 향해서. 거리는 안 낸다는 느낌으로. 그냥 휘게 치세요. 그냥 휘게 쳐요. 근데 벙커. 자, 35구요. 56도로. 56도로 35. 나이스 아웃. 답변은 프로님 퍼팅을 중입니다. 좌측으로 공 하나 정도 봤어요. Ready. Concede. Okay. 이렇게 숏퍼팅이 빠지면 약간 자신감이 괜찮아요. 다시 멘탈. 예, 맞바람이고요. 이 홀은 드로우볼을 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약간 우측을 바라보고요. 우측, 약간 핀 방향을 보고 왼쪽에 산 몽우리로 핀 방향을 보고 페이스는 산몽우리로. 네. 잘 갔습니다. 125 맞바람이고요. 125 맞바람에 페어웨이니까 자, 이번에는 어떤 볼을 쳐볼까요? 지금 계속 그린에서 드로우를 쳤는데 지금 자꾸 이렇게 달라들죠. 네. 푸시볼을 칠게요. 푸시볼. 푸시볼은 왼쪽 그린 왼쪽 끝을 보고요. 그린 왼쪽 끝 여기를 보고요. 자, 페이스는 저쪽으로.
그러니까 페이스를 저쪽으로 보낸다고 또 이렇게 손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그대로 몸하고 그 내가 선 방향대로 클럽 패스는 움직이는데 로테이션 과정. 그러니까 여기서 임팩 이후에 이렇게 클럽 헤드가 도는 이 과정을 조금 그냥 계속 그 헤드를 그대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헤드가 열려 있기 때문에 우측으로 날아가게 되죠. 네, 푸시볼. 훨씬 좋네요, 이게. 스핀도 잘 걸리고, 그렇죠? 좌측으로 바꿔봤습니다. 와, 이건 놓치지 않아야겠죠? 아까 홀 공 하나를 놓쳤으니까. 너무 많이 봤나? 아! 이건 멀리건도 쓸 수 없고. 지금 1.1m를 지금 두 개나 놓쳤죠? 네, 150의 맞바람인데 우측으로 페이드성이기 때문에 푸시볼로. 푸시볼이 괜찮네요. 5번 유틸로. 근데 5번 유틸이 네, 유틸로 좌측을 보고 푸시. 지금 잘못했다. 한 번만 다시 한번 쳐볼게요. 다시 한 번만. 프로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박도연, 프로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지금 치시골은 150m 거리에 파3홀입니다. 바람 감안하시고 준비되시면 샷하세요. 푸시. 푸시. 지금 한 22를 볼 거고요. 일단 거리감은 좀 많이 좋아졌네요. 박도연, 프로님 퍼팅할 차례입니다. 우측으로 반컵 정도 봤어요. 지금 이걸 계속 놓쳤어요. 자, 나인. 프로님 수행할 차례는 9번으로. 440m 거리에 파5홀입니다. 왼쪽에서 바람이 불어서 생각보다 오른쪽에 떨어질 수 있어요. 참고하세요. 드로우 볼로. 여기 나무, 여기 벙커. 우측 끝을 보고 페이스는 이쪽으로.
이러다 똑바로 치는 볼을 못 치면 어떡하지? 아니에요. 그런 생각하지 말고, 일단 오늘은 계속. 그냥 휘는 볼을 치는 거예요, 계속. 자, 드로우 볼로 우측에 벙커를 바라보고, 여길 바라보고, 일로 보낼게요. 네. 55구요. 52도로. 52도로 55. 지금 시간이 새벽 6시가 됐나? 자, 55. 오, 임팩이 너무 세게 들어갔네요. 자, 10m고요. 60도로. 근데 지금 굴릴 공간이 있잖아요. 그래도 내리막이니까요. 60도 선택하겠습니다. 자꾸 임팩트 힘이. 네, 6m 지점에서요. 자, 홀을 지나가게. 홀을 지나가게 쳐야 돼요. 오, 배터리 바로 가겠습니다. 잠시만요. 큰일 날 뻔했다. 네, 배터리 다 갈았어요. 자, 그 다음에 10번 홀. 10번 홀. 358이네요. 자, 일단은 우에서 좌로 부르는 훗바람이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부네요. 푸시로. 푸시로, 아, 페이드로. 바람이 많이 부니까, 조금 더 우측을 봤어야 됐네. 지금 뒷바람이 있어서 7번 아이언을 선택을 할 거고요. 푸시볼로 가겠습니다. 아, 지금 나무가 걸리네요. 드로우 쳐야겠네요, 드로우. 우측을 바라보고, 드로우. 저 오비 말뚝보다 조금 더 우측을 보고요. 드로우.
계속 뭔가 좀 클럽을 더 잡아야 되는데. 자, 23, 24, 56도루 30을 보낸다는 느낌으로 30, 아, 24만 보내죠, 24. 멀리 간, 한 번만 더. 60도로. 골프는 기회가 한 번밖에 없죠. 예, 이렇게 치면 안 되죠. 예, 한 번의 기회이기 때문에 60도로 같은 스윙. 어, 지금 탑핑 맞았어. 아. 자, 14 내리막이고요. 60도로 가겠습니다. 팔꿈치, 손목, 왼팔, 일직선. 똑바로인데 똑바로를 못 쳤네요. 좌측에 있는 단풍나무 여기를 보고 페이드. 한 150은 봐줘야 되고요. 중앙 핀이잖아요. 유티를 잡고 좌측 핀을 좌측 그린을 보고 제가 잘 못하는 페이드로. 확실히 런이 적어요. 괜찮네요. 왼쪽으로 두 컵 반 받습니다. 자, 6m 지점에다 놓고요. 3.4. 아우. 아깝다. 4cm 받나봐요. 네, 팝5. 475m 거리에 팝5홀입니다. 바람이 뒤에서 불어서 비거리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참고하세요. 뒷바람이 지금 많이 불기 때문에 약간 드라이버가 좀 위험해요. 그런데 페이드 볼을 구사하면 우측에 있는 벙커를 지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길 바라보고 이쪽으로 보낼게요.
네. 지금 뒷바람이 많이 불고 있고요. 5번 유틸로 페이드. Ready. 자, 인천을 바라보고 페이스는 서울로. 네. 페어웨이 안착률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휘게지니까. 90의 뒷바람이고요. 피칭 위치로. 100m 안쪽은 그대로 치겠습니다. 90. 80 나갔네, 80. 네, 14m 똑바로 오기 때문에 5m 지점에서 Ready. 하나 들어가나요? 하나 들어가나요? 와. 파3고요. 163m 거리에 파3홀입니다. 바람 방향 확인하시고 샷하세요. 175, 3번 우드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좌측에 벙커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좌측을 바라보고 Ready. 풀. 풀로 가겠습니다. 풀. 좌측을 바라보고 Ready. 좌측으로만. 그냥 풀. 좌측 그린 좌측 끝을 보고 지금 좌측에 벙커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 벙커를 피해 가야 돼서 풀. 네. 오케이. 2, 4, 6, 8, 10. 16인데 4m 지점에서 Ready. 몇을 봐. 세 컷만 보겠습니다. 한 네 컷 봤는데 세 컷이 맞았네. 왼쪽 끝 봤습니다. 지금 계속 이걸 놓치고 있는데 아 진짜
다행입니다. 너무나 완벽한 샷을 하려고 하다 보면 자세적인 측면을 많이 신경 쓰기 때문에 좀 이렇게 휘는 볼로 인해서 조금 더 자유스러우실 수 있어요. 자, 좌측 벙커를 바라보고 네, 페이드. 페이드. 근데 페이드가 아니라 지금 좀 많이 우측으로 갔어요. 춘천까지만 보냈어야 되는데 볼이 저기 강릉까지 갔네요. 자, 130이고요. 6번 아이언을 선택하겠습니다. 6번 아이언으로 지금 우측에 벙커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드로우로 드로우로 여기를 바라보고 드로우. Ready. 몸을 틀어요. 페이스 맞추고 그 다음에 거리를 많이 보낸다는 느낌보다도 클럽 드로우. 거리 많이 난다. 이거 또 잊었네요. 클럽을 7번 잡았어야 됐는데 뭐 나쁘지 않아요. 그래도 자 지금 11m고요 60도로 노노노노노노 라스트 하나 박도연 프로님 퍼팅을 타겟입니다. 홀컵 우측으로 두 컵 반 받습니다. 박도연 프로님 스윙할 차례입니다. Ready. 내리막 퍼팅 남겨놨네. 자, 두 컵 반이면 3.4에서 한 3m, 아니 3컵 정도 보고요. 2m, 3컵 정도 보고. 우측의 벙커를 바라보고요. 드로우 볼을 치면은 지금 이렇게 바람 불죠. 푸시 가죠. 춘천을 바라보고 속초로 춘천을 바라보고 속초로 푸시입니다. 오케이.
지금 결과물이 보시면은 페어웨이 안착률이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똑바로 보면 이 공간에서 여기에서 요 정도 휘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샷메이킹을 하다 보면 이 많은 공간을 더 쓸 수가 있어서 지금 페어웨이 안착률이 지금 좋은 편이에요. 68, 70을 보고요. 아까 피치 웨지 90에서 83 나갔었잖아요. 그보다 조금 속도감을 조금 더 덜해서 60으로 65, 약 한 9시까지. 아, 임팩이 너무 들어갔어. 저도 80 나갔어. 80. 좌측으로 한 클럽보다 더 맞습니다. 12미터고요. 2, 4, 6, 3컵 보겠습니다. 6미터 지점에서 3컵. Ready. 안 들어갔으면 컸다. 엄청 컸다, 진짜. 와. 답변. 프로님 스윙이나 체인적으로 꺾인 146m 거리의 팝파이볼입니다. 준비되시면 샷하세요. 우측이 위험한데 지금 우측에서 좌로 부는 바람이에요. 그러면 페이드. 여길 보고 여기로 보냅니다. 인천을 바라보고 서울로. 자, 맞바람이고요. 횡성의 한우 먹으러 가죠. 횡성의 한우. 자, 횡성 강원도로 갔죠. 한우 먹으러. 한우 꽃등심. Ready. 어, 힘이 더 나. 어, 힘이 더 나네요. 아, 정말 진짜. 160을 볼 거고요. 유틸루 춘천을 보고 서울로 갑니다. 드로우, 인아웃, 페이스, 로테이션. 오케이, 런이 엄청 많죠? 런이 엄청 많아요? 런이 엄청 많습니다. 또 계산을 또 잊었네요. 답변, 프로님 스윙할 차례입니다. 56도로 15m를 외웠으니까요. Ready. 자, 15. Ready. 하지만 17 봐야 되는데. 외우지 않았네요. 뭐 20, 한5 나갔어요, 25.
23. 박별은 프로님 퍼팅할 차례입니다. 풀컵 바로 보실게요. 네, 6m 지점에다 놓고요. 우리 퍼터 팔꿈치 손목 샤프트 일직선 6m. 스트로크가 빨랐어. 스트로크 빨랐지만 들어갔. 자, 17번 홀이고요. 170. 박별현 프로님 스윙할 지금 치시룹은 150m 거리에 파3홀입니다. 바람 감안하시고 준비되시면 샷하세요. 좌측에 벙커가 있기 때문에 푸시볼을 치겠습니다. 페이드. 좌측 벙커를 바라보고요. 이렇게 휘게. 우측으로 휘게. 그러니까 조금 힘을 더 줘야 될 것 같아요.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부니까. 페이드 스톤 슬라이스.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확실히 런이 없죠. 박도현, 프로님 퍼팅할 차례입니다. 저는 왼쪽으로 반컷 봤습니다. 오르막이 있으니까요. 5m 지점에다 놓고 15를 치겠습니다. 18을 쳤네요. 프로님 퍼팅할 차례입니다. 홀컵 오른쪽으로 한 컵 반 받습니다. 자, 5m 지점에다 놓고요. 한 컵 반이니까 2cm 보고, 이 두 컵 보고.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죠. 박도현 프로님 스윙할 이번에 치실 홀은 298m 거리의 파4홀입니다. 바람 방향 확인하시고 샷하세요. 좌측이 좀 더 위험하죠. 풀. 풀로 가면 바람이 이렇게 많이 강하게 부르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 몽 이렇게 지금 언덕 정도 가운데 보고 풀. 112에 이렇게 지금 우측에 벙커 있죠? 드로우인데 일단 런이 많으니까요. 러프고 8번 아이언으로 드로우 벙커 쪽을 바라보고 드로우
이거 완전 훅 걸렸네요. Rough. 박도연, 프로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Ready. 넌 지금 굴릴 공간이 없기 때문에 60도로 선택을 해서 굴릴 공간이 Ready. 없어요. 15를 정확하게 떨어뜨리고 약간 굴르지 않아야 되니까 바운스를 이용해서 또 쏙 들어간 볼에 애원하면 안 되는데 똑바로 보고 치시면 됩니다. 네, 4m 지점에서 Ready. 똑바로. 자, 똑바로. 네, 오늘 볼 여행, 볼 구질 함께 했는데요. 라운딩이 종료되었습니다. 자, 75타. 뭐 멀리 건 썼죠? 네, 오늘도 완벽한 샷을 구사하기보단 조금 미련을 버리고 약간 또 클럽도 좀 거리를 막 100% 낸다는 느낌보단 7번 아이언 가지고 무리하게 치기보단 너무나 똑바로 치기 위해서 압박감보단 조금 더 자유스러운 스윙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